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요. 친구들, 베스킨라빈스의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새롭게 나온 신상 케이크 편입니다. 자, 신상 케이크 어떤 게 있냐면요. 제 앞에 있는 초밥 주스 모양의 케이크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BJ 칸타피아는 바로 먹는 초밥 주스 케이크를 여러분들 준비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또 3월에 한정 상품으로 또 나왔고, 또 초밥 주스와 같이 화이트데이 사탕 모양을 이용해서 또 여성분들의 취향 저격을 이용한 그런 또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와 또 빌면서 제 케이크 옆에 이상한 게, 네, 요상한 게 하나가 보이는데요. 요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베스킨라빈스에서 생방 기준으로 초파춥스 파티 미러블을 1900원에 준다고 합니다. 패밀리 이상 일명 19,500원 이상 구매를 할 시에 초파춥스 파티 미러블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여러분들 베스킨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는데, 그거와 또 짝꿍으로 야, 이렇게 또 화려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블루투스 마이크와 노래방 마이크와 이 미러블에 좋아하면은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은데, BJ 칸타피아가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건전지 놓고 한번 리뷰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요, 베스킨라빈스의 3월 한정판 아이스크림 케이크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패키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먹는 초파춥스 케이크라고 해요. 가격은 26,000원이고, 여기 보이시는 3월에 또 신상으로 나온 케이크예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상당히 모양이 이쁘죠. 예,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디테일을 좀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뭔가 뭐 롤러를 돌린 듯한 모양도 있고, 롤러를 꽂아놓은 모양도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사탕을 형상한 것 같아요. 예, 이 초파춥스를 형상한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열어보면은 뭐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 앞에서 잠시 후에 이 케이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뭐 따로 콜라를 따를 필요가 없고요. 요거 바로 친구들 앞에서 먹어볼게요. 하, 이거보단 띠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 초파춥스 띠를 일단 이렇게 돌려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흰 부분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아, 아이스크림 먹방은 신선하죠, 친구들. 이거는 그 맛 같아요. 여기 부분은 그 딸기 바닐라 맛 같아요. 그 초파춥스에 딸기 바닐라 맛하고 흡사한데. 초파춥스에 딸기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먹방도 쩝쩝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는데, 코몽끼야 너 취했냐? 뒤지기 전에 나가 있어라. 조용히 해. 제가 오늘따라 말이 많네요. 한번 뒤지라게 얻어 터져야죠, 저한테.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닐라 딸기. 딸기 바닐라 맛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딸기 바닐라. 분홍색 느낌인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이거예요. 요게 과연 뭘까? 이 동그란 거를 일단 꺼내보고 싶어. 아, 근데 막대가 이렇게 빠지냐, 이거? 야, 막대가 부러지네. 이거 약하네. 막대가 초콜릿이네. 예, 요게 이제 속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제 막대가 부러졌어. 이게 초콜릿이야, 초콜릿, 친구들. 이게 안에 들었어. 사탕이 들은 것 같은데? 뭔가가 들었습니다. 야, 이거를 개봉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먹는 건, 이게 통인가? 이건 먹는 게 아니네. 이건 통이네. 예, 요 안에. 아, 보니까 이 안에 여러분들 사탕이 들었네. 잠깐만요. 제가 알을 꺼내서 보여줄게요. 동글동글하게. 참, 이거 어린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요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 사탕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몰라, 먹어볼게. 사탕이 아니고 초콜릿인데? 나오지도 않어. 아까 그 여러분들 막대기가 하나 걸려가지고.
초콜릿이에요. 딸기 맛 나고 막 약간 바닐라 맛 나고. 아, 더럽게 안 나와, 그냥. 아, 진짜 짜증나네.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게 만드네, 그냥. 그냥 여기다 퍼. 아우! 예, 미안합니다. 예, 아, 제가 저, 여러분들 좀, 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갑자기 신경질이 나네요, 네. 예. 그냥 좀 꺼내야죠. 네, 꺼낼 건 꺼내야지. 식성이 풀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같이 꺼내는 거면 꺼내야 돼. 이건 여러분 모형이다. 이거는 기념으로 모형이고 여기다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생긴 거는 무슨 목탁같이 생겼어요. 목탁같이. 네. 이거 초콜릿인가? 먹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먹는 거 같은데. 먹어볼게요. 아, 이거 초콜릿이네. 이것도 초콜릿이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 아이스크림을 퍼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은 좀 응용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하, 초콜릿 더럽게 맛이 없네. 목에 막히고 난리나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모양류의 초콜릿은 상당히 맛이 없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같이 겹쳐서 먹으면은 먹을만한 것 같아. 여러분들 가격이 26,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은 여러분들, 아이고, 각구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괜히 때 아닌 아이스크림 갖고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고마워요. 예, 뭔가 롤러 같은 걸 빼려고 했는데, 슬슬 녹네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아니, 슬슬 아이스크림이 녹아야 하더라. 내가 본의 아니게, 미리 내가 꺼내왔거든요? 녹았어요, 녹았어. 예, 먹을게요. 옛날 아이스크림 방송했는데 안 녹아가지고 막 내가 드라이기로 막 녹이고 그랬거든. 근데 조명 때문에 녹네요. 진짜 신상 걔 별로야? 승치가 나도 별로라고 생각해.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무슨 아이스크림 바가 나오고 대가 나오고. 아우 얘는 녹았네. 개인적으로 맛은요, 여러분, 녹았어, 지금.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 츄파츄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여러분들, 벨 아이스크림하고는 그렇게 막 차별성이나, 뭐, 딱히 츄파츄스 뭐, 맛이라고 해서 맛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바닐라 느낌 나고, 초코 느낌 나고, 그냥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뷔페나 고깃집 가면 기본으로 주는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 콘으로 퍼서 먹는 거? 그거랑 더럽게 비슷해. 그냥 부드러움은 이게 좀 더 부드러운데 아우 맛 더럽게 없네. 나 마지막이 초콜릿이 하나 이제 슬슬 녹아가는데 요걸 하나 먹어볼게. 이것도 먹는 거죠? 먹는 건가? 이것도 여러분 초콜릿이에요. 이 츄파츄스 모형도 저거 먹을 바에는 츄파츄스도 그냥 10,000원 사 먹어. 야들 아이스크림 케이크잖아. 케이크의 의미를 둬봐. 자네들 그냥 여자친구 사귀면은 맨날 청국장 찍어가지고 삼겹살에다가 대패 삼겹살에 그냥 그 이상한 쌈밥만 먹일 새끼들이네. 가끔 갔다 이런 것도 해줘. 여자들이 또 좋아하고 이벤트 줘야 좋아해. 맨날 그냥 청국장 냄새 풍기고 씹으라고 그냥 춘천 닭갈비 찍어가지고 볶음밥 처먹고 와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시내나 돌아다니면은 그게 쓰냐? 가끔가다 이렇게 향긋한 것 좀 먹고 그래. 어떤 놈들인가. 너무 부정적이지 마. 나도 지금 뒤지겠으니까. 어우, 맛 더럽게 없네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딴 거보다 아이스크림이 너무 평범하네. 딴 아이스크림보다 전체적으로 좀 아이스크림 자체가 좀 평범한 느낌이고, 아까 말했던
그냥 바닐라 초코 뭐 이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저 사탕은 여러분들 잘 씹히지도 않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디질하게 걸리적거리네요. 잣 같은 거. 나중에 한 번 더 먹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예, 레고님 혼자 있고 싶네요. 예, 나가서 레고나 하세요. 아, 여러분들, 이 케이크는요, 예, 진짜 데코레이션 용이네요. 예, 데코레이션 용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번 즐겨보세요. 맨날 청국장에 쌈밥만 먹지 말고, 볶음밥만 먹고 와서 닭갈비 냄새 풍기지 말고.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1900원의 득템이야. 1900원의 득템. 1900원의 행복. 얼마나 좋냐. 뭔가 아이돌이 된 것 같은. 딱 여성분들이 화이트데이 나 이거 들고 가봐. 얼마나 그냥 깜찍해. 그리고 또 노래방을 갔어. 요걸 또 꺼내봐. 얼마나 그냥 아주 주인공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아, 그냥 워너원이야. 한번 열어봅니다. 자, 한번 까볼게요. 친구도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설명서가 일단 있네요. 설명서가. 자, 설명서에 보면은 대충 온, 오프, 슬라이드 위치, 건전지 교체 방법이 나와 있는데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으래요. 네,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으라는 그런 상당히 귀찮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물품. 자, 이제 벗겼네요, 친구들.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예, 모양이 상당히 영롱한 보이스. 네, 영롱한 느낌. 근데 여기다가 이제 3A 건전지를 3개를 넣으면 된답니다. 예,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요 정도. 아이돌 같아. 선물 받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위치가 있네요.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예, 이쁘네, 이쁘. 이건 괜찮다, 1900원에. 아, 근데 나사 갖고 왔네, 시브랄롬.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이버를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아, 기대된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가격 저렴하고 괜찮지 않아? 진짜 저렴해. 자, 건전지를 한 개. 자, 두 개. 총 세 개를 넣으라고 했거든요. 자, 총 하나를 더 까서 총 세 개를 넣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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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리, 이게 돼 있네. 자, 그럼 건전지를 일단 넣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잠궈 볼게요. 오! 자, 일단은, 네. 제, 조만하게 건전지 세 개나 들어간다고 놀라시는데, 원래 뭐 이렇게 또 흥미진진한 게 있어야 재밌죠. 예. 자, 드라이버를 돌려서 조여주고요, 대충. 이제 불을 한번 여러분들, 이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껐다가 되네요.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와, 여기에 보시면 우와! 우와! 얘들아 봐봐! 여기다 비춰야겠네. 와,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예, 이거 괜찮네. 이걸 이제 벽에다 싸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 내 얼굴에 비춰볼게. 이야, 이렇게 이 1900원의 퀄리티. 이런 블루투스 마이크 요즘 다 갖고 계시죠? 한번 이용해보세요. 와! 신난다! 와, 신난다! 됐다! 됐어. 아이씨, 이불을 못해 먹었네. 잣 같은 새끼. 아, 모르고 녹화 안 껐네요. 네, 미안.